안녕하세요. 천재 이 사과의 내신 대비용으로 본문을 한번 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철저히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하시고 제가 자료로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자료를 드리는 그 8단계 6단계 복습지 반드시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시작해 볼게요. More than just words. 단어 그 이상. Have you ever wondered how singers poetic express? 한 번이라도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시인들이 어떻게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작은 수개 몇 안 되는 단어들로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 Consider the lyrics. 자, 아래 있는 시를 한번 봅시다. 이 below라는 단어는 반대말이 above라는 표현인데요. 아래 있는 below에 있기 때문에 아래 있는 시어 혹은 가사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들은 From a Famous Song by the American Group Gym Class Hero라고 하는 미국 그룹에 의해서 나온 노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My heart is stereo. It beats for you, so listen close. Hear my thought in every note. Make me your radio and turn me up when you feel low 라고 적혀 있죠. 내 심장은 스테레오 같다. 스테레오 같이 이제 오디오나 라디오 같은 거죠. It beats for you. 그것은 beating. 등등등등 때리는데 널 위해서 때리고 그러니까 listen close. 가까이 들어봐. Hear my thought in every note. 노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음표란 뜻이죠. 모든 음표에 있는 내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내가 너의 라디오가 될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turn me up. 나를 켜라. When you feel low. 네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볼륨을 높여봐라 라고 돼 있죠. 학교에서 강조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 아예 그냥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래 가사니까요. 쭉쭉 외워두시고 Make me your radio. 나를 너의 라디오가 되게끔 만들고 나를 켜달라. 돼 있네요. 다음 페이지. The lyrics wishes that your heart were radio, stereo. 그 노래 쓴 사람은 자신의 심장이 스테레오였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합니다. wish라는 동사는 가정법 과거로 뒤에 동사 시제를 마치 옛날인 것처럼 썼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His heart, 심장은 단순데 were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냐? 어떤 시제나 문법을 파괴하고 있는 가정법의 일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로 내 마음이, 자신 마음이 스테레오이기를 희망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아 중간고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기말고사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근데 지금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실의 반대 쓸 때 이런 문법적 왜곡 현상이 나오는 게 바로 가정법이 됩니다. 그래서 was나 were 이런 것들을 쓰는데 were를 쓰는 경우로 보이는 것이죠. Granddad he himself were radio. 그리고 자기 자신이 radio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중간에 있는 himself, 쟤는 부사처럼 쓰여지는 강조의 제기대명사입니다. 그가 radio였으면 좋겠고 마음이 스테레오였으면 좋겠다. Everyone knows these wishes cannot come true.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이러한 소망들은 진실이 될 수 없고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가사는 sound natural, don't they? 그것들은 마치 진실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sound라는 동사가 뭐뭐처럼 들리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뒤에는 형용사를 받는 즉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앞에 있는 사운드는 자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니까 뒤에 보호 즉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노래 가사가 진실되게 들립니다. Don't they? 그렇죠? 그 다음 The comparison made to convey feelings for love. 이 비교는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도록 만들어집니다. In a more conscious, concise but memorable way. 좀 더 병렬 구조로 이렇게 concise하지만 memorable한 방식으로 그래서 전달하도록 이루어진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concise는 형용사로 간결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memorable은 기억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형용사니까 좀 더 간결하면서도 하지만 또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도록 되어진다 라고 해석이 됐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metaphor 중요한 단어니까 노란색 체크 전치사구 이렇게 묶었을 때 stereo and radio 라고 하는 단어가 are used to express 표현하도록 사용되어진 겁니다. Singers intense feeling using as few words as possible.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최대한 적은 단어를 써가면서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메타포가 사용되어졌다. 비유가 사용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법적인 것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외우면 좋은 문장이 빨간색으로는 이 외우는 문장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스테레오와 라디오라는 메타포들은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거예요. 뭐 어떤 표현이냐? 최대한 적은 단어를 이용해 가면서 강렬한 감정들을 표현하도록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나올 수 있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단어들의 철자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들,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여기 적혀 있는 뭐뭐하도록 사용되어지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사적인 용법으로 잘 체크되어 있고 요거랑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본문 2로 가시죠. 그럼 메타포가 무엇인가? What is a metaphor? A metaphor is figure of speech in which comparison made between two different things.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figure of speech로 언어의 수사법이죠. 수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이라는 게 바로 figure of speech인데요. In which 뒤에 있는 문장 동사로 is made가 나왔으니까 뒷문장 완전한 문장 그래서 in which부터 여기까지 관계 부사절처럼 앞에 있는 figure of speech를 꾸며주게 됩니다. 이 문장에서 in이 빠지게 되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데 in이 빠지게 되면 which라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인 figure of speech가 다른 뒷문장 어딘가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 뒷문장은 완전함으로 in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교가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figure of speech, 수사법이고 그것이 바로 은유라는 방법이다. 메타포라는 그 단어 자체는 itself, 또 보라색이네요. 강조 comes from a Greek word meaning to carry across. carry across. 전이하다. 전달되어서 이동된다. 라고 하는 그리스 단어로부터 그 메타포라는 단어의 어원이 구성됐다. 라고 적혀 있죠. Metaphors carry meanings from one word, image, or ideas. carry라는 동사 다음에 from이 나오니까 혼자 안 나왔을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묶여지죠. From A to B로 되는 거지. 메타포는 의미를 한 가지 단어나 이미지 그리고 생각에서 또 다른 단어나 이미지나 생각으로 의미를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스테레오 메타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스테레오가 갖고 있는 능력 To recreate a bit of a music is compared to the heart of someone of a light, love로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죠. 파란색의 밑줄이 A 그리고 빨간색의 밑줄이 B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스테레오가 음악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테레오 있죠. 이렇게 음악 그 저기 흑인들이 막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스테레오 박스. 그리고 거기 소리가 막 쾅쾅쾅 쳐진단 말이야. 그의 능력이 누군가의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어떤 비슷하니까 그거로 비교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스테레오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스테레오죠. 그렇죠? 근데 스테레오 딱 생각해 보면 이런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오디오 혹은 멀티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막 소리 낼 수 있는 그 스테레오가 되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스테레오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이제 흑인애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음악 듣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막 그 보면 꽝꽝꽝 소리가 우퍼 소리가 빠바방 쳐주니까 이게 심장박동과 비슷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자 사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지문으로 페이지 이어갈게요. Some people think of metaphors as just a sweet stop of song. 어떤 사람들은 메타포를 think of A as B로 간주합니다. A를 B로 간주하다는 뜻이에요. 적혀 있죠? 그래서 메타포는 잔순한 just a sweet stop of songs and poem 노래가 갖고 있는 달콤한 말들 혹은 어떤 표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벚꽃 엔딩 뭐 여러 가지 막 노래들 나오고 그 안에 그대여 뭐 걸어요 뭐 이런 나오잖아. 그러면 와 스윗하다 노래나 시가 갖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다 라고 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적인 생활에서 메타포를 쓴답니다. 그것들은 baked right into our language. 그 은유들이 우리의 언어에 bake. bake 무슨 뜻? 굽다, 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적 표현들이 우리 언어의 곳곳에 마구마구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는 그런 예시들이 쭉쭉 나오게 될 것입니다. Dr. Gregory House from the TV series H's House HD. 하우스라는 유명한 그 미드가 있어요. 그 미드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아저씨인데 혹시 아시나요? 이 아저씨가 이제 하우스라는 드라마에 나오는데 의사예요. 막 엄청 빡세게 사는 의사 내용이죠. 네,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우스.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I'm an owl, Wilson's early bird. 나는 일찍 일어나는, 나는 올빼미고 윌슨은 is an 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새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early bird와 night owl은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야행성 인간, 뭐 주행성 인간,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건데 자기는 이제 night owl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A night owl is someone who loves working late at night. 관계대명사로 who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밤에 늦게까지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밤에 이제 훨씬 더 활성화되는 것이죠. 반면 early bird는 who loves working in the morning. 아침 시간에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형 인간, 아침형 인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너 밤부엉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고 너 아침형 인간이구나? 아침형 새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니까 night owl과 early bird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metaphor sources difficulty 출발하시죠. There are thousands of metaphors native speakers English use in everyday situation. 매일매일 네이티브 사람들이 쓰는 이 메타포에는 수만 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게 있다는 것이죠. You may not know as many of the native speakers. 아마 당신, 즉 이 글을 읽고 있는 외국인은 그만큼 외국인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만큼이나 많이 알지 못할런지 모른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many로 썼다는 거 잘 체크. 머치가 아니라 many가 되는 이유는 메타포는 셀 수 있는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한 개의 메타포, 두 개의 메타포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유나 비유가 몇 개가 되냐면 수천 개가 될 텐데 너가 100% 알지 모른다는 얘기시죠. 그리고 you may find some of them difficult to understand 이렇게 적혀 있죠. find란 동사 특징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갖다 쓸 수 있다. 오형식 동사인데 그냥 그것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어려운 상태로 발견하는데요. difficult to understand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녀석들이구나 라고 그들 중 일부는 발견할런지 모른다. 생각할런지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아래에 있는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출발. Life is rollercoaster. 삶은 롤러코스터다. 어떤 걸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The slide of the playground, a hot stove. 운동장의 미끄럼틀은 뜨거운 난로 그 자체다. Her angry words were bullet to him. 그의 화가 난 말은 내게는 그에게는 그녀의 화가 난 말하는 건 그의 총알 같았다. 네 번째,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나한테 얘기한다. 너는 내 눈에 사과다. 다각각의 무슨 표현인가요? 이 표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본문 3으로 계속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3 계속하겠습니다. Think carefully about the comparisons made and what you really know about the world. Think가 동사고요. 그 think carefully까지가 하나의 동사라고 보면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and가 첫 번째 comparison, 그 다음에 what you already know 이 두 가지를 같이 병렬화시켜서 abou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omparison이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죠. 비교 입장에서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비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made, 수동, check 되어지는 비교들과 네가 이미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세밀하게 생각해봐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You may be able to understand. 너는 아마 생각하고 이해할런지 모른다. What the metaphors means. What이라는 녀석 다음에 the metaphors mean을 묶어보면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가 되어 있죠. 의문사 what 다음에 주어 동사의 순서가 되면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니까
주어가 의문사하게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나왔으니까 의문, 물어본다고 볼 수 있는데 의문사가 맨 앞에 나오고 주어 동사의 순서로 위치가 바뀌어지면 얘를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어가 의미하는지, 민하는지를 이렇게 해석이 돼서 이 의문사 하계를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좀 바꿔서 동사의 목적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가 의문사를 동사하는지로 해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what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 두시죠. 돌아오셔서 아래쪽 갑니다. If you know that rollercoaster goes up and down, 당신이 만약에 롤러코스터가 위아래로 내려간다라 한다면 그렇다면 대절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삶은 또한 많은 ups and downs, 밑줄 치면 부침 그리고 흥망성쇠, 오르고 내려오는 그 많은 굴곡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You may not always be able to guess correctly. 우리가 항상 똑같이 정확하게 이것들을 추측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롤러코스터가 당연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많이 타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롤러코스터가 없는 나라라든가 혹은 그런 거를 타볼 기회가 없는 뭐 북한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같아. 그러면 그게 뭡니까? 서로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 알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맥락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You may fail to see. 너는 보기를 실패하게 되는데 이 투부정사 체크 What the apple of my eye means even though you understand all the words make the metaphor. 그래서 메타포를 이루는 모든 글자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쵸? Apple of my eye. 눈에 있는 사과 이걸 보고 모르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어떤지는 모를 수도 있겠다. 비록 그거를 모든 단어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해하기가 힘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Almost universal metaphors 출발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그 내 눈의 사과라는 거는 눈동자라는 뜻도 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 이런 표현으로 쓰여지기도 하죠. 이 정도는 그냥 알아만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보편적인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통하는 그런 메타포입니다. 칠판 이쪽 보면요, 이 유니버설이란 단어의 반대를 좀 적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요거의 반대가 뭐냐면 지역적인 특별한이란 뜻으로 바꿨을 수가 있겠죠. 단어들 좀 써보겠습니다. 기본으로 지역적인 건 로컬하다는 거죠. 그러면 로컬의 반대말은 뭐냐면 글로벌한 겁니다. 글로벌. 한국의 삼각김밥이 다른 나라에서도 잘 팔릴까요? 안 팔리죠. 그래서 우리 삼각김밥은 로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맥도날드의 빅맥은 글로벌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를 가건 미국을 가건 중국을 가건 러시아를 가도 빅맥은 비슷한 맛이 있을 거고 그걸 다 같은 맛을 만들기 위해서 만듭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한 거고 유니버설한 거고 인터내셔널한 거다. 이렇게 의역해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로컬은 서로 반대말로 지역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니크하다라고도 적을 수 있습니다. 독특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유니가 되고 여기도 유니가 붙었는데요. 여기서 유니는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유니콘이 뭡니까? 뿔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일각수? 어떤 거예요? 뿔이 하나 있는 말이잖아요. 유니콘의 유니는 하나. 그래서 독특한이라는 뜻으로 쓰여질 수도 있죠. 독특하려면 또 다른 대상이랑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점, distinctive라고도 철자를 써볼 수가 있겠죠. 이쪽 좀 지우고 갈게요. distinctive 어떻게 쓰나? 형용사로 이거는 구별되는 이란 뜻으로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universal이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이렇게 비슷한 단어와 다른 단어를 중심으로 시험에 한 번 더 낼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정도 알아두시고 적어두시고 혹은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냅니까? 시험 문제를 보통
예. 그대로 똑같이 내기도 하지만 선택지 1, 2, 3, 4호에 있는 단어 몰라서 틀리기도 하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아시겠죠? 돌아옵니다. 돌아오세요. Universal Metaphor. 거의 보편적이고 전 세계에서 통하는 메타포들은 무엇이 있는가? Learners of English should not despair.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메타포들은 거의 보편적이죠. 예를 들어 많은 세상에서는 많은 문화권에서 예를 들어서 삶은 종종 여행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여행은 뭐 어떻죠? 매일매일 걸어야 되고 계속 힘든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하잖아요. 삶의 부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의 종종 삶은 여행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Since life is regarded as purposeful journey, 근데 그런 목적이 있는 여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we think of it as having departure, path, and destination.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Departure는 출발, path는 경로, destination은 도착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돌아다니는데 배고파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어떤 목적을 갖고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 여행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 출발하는 과정, 그 경로, 그리고 destination, 출발지, 도착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점인 거죠. The young can go off to go start a life. 젊은이들 can go get off 다음에요. 앞에 있는 주어가 더 플러스 형용사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복수로 젊은이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The aged.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 여기도 더 플러스 형용사 나왔죠? 똑같이 연결해서 간주됩니다. Regard themselves as being at the end of the road. 젊은이들은 삶에서 좋은 시작이야 라고 하지만 노인네들,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길의 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행을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젊은이들은 이제 시작이니까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노인들은 어떨까요? 길의 끝에 있다 이거지.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간 삶을 정리하고 그 여태까지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뒤돌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In an old Korean popular song, the lyrics begin. 옛날 한국 가요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삶의 방랑자의 길, 나는 어디에서 왔나? 저는 이게 어느 노래 가사에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삶은 wanderer's path, 그 방랑자의 길, where did I come from, 어디서 왔나? Where am I going, 내 어디로 가고 있나?로 시작한답니다. I don't care. 그 다음, clearly, 이것은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삶은, 여행으로서의 삶은 is not metaphor unique to English. 밑줄 친 것은 형용사.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인 메타포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유명한 가사에도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 이게 무조건 영어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영어 공부하는 자들이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무 절망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 볼까요? 본문사입니다. Culturally unique metaphor.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문화권에 따라 무조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메타포는 이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상당히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둘 수 있습니다. Can cause learning problem for you. 당신에게 배움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call something is called gruel, whereas native English speaker call it a piece of a cake 이라고 적혀 있죠. 빨간색의 동그라미를 같이 칠해 보면 요 둘이 같은 겁니다. 영어에서 띵으로 끝나면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죠. 그래서 쉬운 무언가가 되고 그것을 우리는 식은 죽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반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 원어민들은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식은 죽 먹기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젊은 고등학생들은 그런 거 안 쓰지만 식은 죽 먹기야 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땅 짚고 헤엄치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아래에 있는 건 piece of cake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거 금방 뚝딱 먹는다 라고 해서 쉬운 것을 이렇게 부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n old person with an old way of thinking may be called a dinosaur in English. 영어에서 dinosaur 명사로 공룡인데요.
오래된 생각의 방식을 갖고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공룡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공룡이야. 그러면 우리는 거대한 걸 생각하는데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한다? 아, 공룡 언제적 고리짝 같은 옛날 생각, 조선시대 사세요?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의미는 한국에서 매우 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혹시 쌍팔년도가 뭔지 알아요? 쌍팔년도? 88년도 그죠? 아니에요. 쌍팔년도가 1948년인가? 그때를 얘기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쌍팔년도 그러면 정부 수립 때 당시 쌍팔년도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요즘에 쌍팔년도를 하면 88년도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겁니다. 좀 옛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인 것 같아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If we call a person a chicken in America, 미국에서 누군가를 치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extremely upset, 화가 날 겁니다. 왜냐면 그 뜻은 바로 coward, 어떤 사람? 겁쟁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시죠. 근데 한국에서 치킨은 may refer to inexperienced person in Korea. 어떻게 된다? 경험이 없는 사람. 그래서 햇병아리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치킨이야 라고 했으면 우리는 약간 햇병아리니까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뭐 누구나 이런 시절은 있지 이런 느낌이라면 미국 애들은 치킨이다 그러면 맛있다가 아니라 치킨은 겁쟁이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도 겁쟁일 수 있으니까 화를 내고 막 나 그 정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동사 may refer to 한 단어로 받고 지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In as you like it, 네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따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All the world a stage,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 세상은 다 무대 같고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단순히 연극에 등장하는 배우 같은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메타포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do not need to have a stage fright. 우리가 굳이 무대 공포증까지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Need to not stage fright. Fright는 좀 철저히 잘 보시고요. We can become better players if we are ready to learn as much as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배우기만 할 준비만 돼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 All the world is stage and all the men are merely players. 이 문장도 엄청난 비유, 특히 직유법이 됐죠. 세상은 어떤 거야? 그냥 세상이 그냥 무대예요. 무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고 하는데 어찌 보면 짜여진 각본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을 이제 이 글 쓴 사람은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메타포로 가득 찬 이 무대를 정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쵸? 우리가 어떤 배우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역할인지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굳이 그런 무대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무대 위에 올라와 있거든. 공포를 느껴서 할 게 뭔데?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 맞죠?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알기만 하고 준비만 돼 있으면 많은 표현들을 더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이런 그 이디엄이나 이런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특히 어느 교수님이 이런 걸 매우 좋아하셔갖고 맨날 그 외워갖고 시험 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는 기억이 나고 어떤 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들은 더 이상 영어에서 쓰지 않지만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표현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개처럼 뭐 고양이처럼 비가 온다. Rains like cats and dogs. 거의 안 쓰는다는 표현. 1960년대 느낌 나는 오빠는 풍각쟁이야 정도 되는 거지.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근데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 그런 걸 정리해 주셨으면 시험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공부해 두시고요. 이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면 외워두시고 외우지 않아도 시험에 나오지 않아도 한 번 정도는 우리 공부해 보는 거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좀 이따가 reading, read more까지도, further reading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